아가들아, 엄마 화가 됐어. 재밌는 그림 많이 그릴 거야. 아픔과 사랑이 도는 그림. 기대해. 자, 나는 아미다는요, 암 환자 치유를 위한 영체 에너지 도는 그림이에요. 영체 에너지는 본래의 에너지로 치유력이 아주 강하죠. 보통 암 환자들이 암과 싸웁니다. 근데 어떤 존재든 싸우면 싸울수록 더 극렬하게 저항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일본의 어떤 의사는 암을 친구로 여기고 30년 이상을 살았다고 자서전을 낸 적이 있죠. 마음의 원리로 볼 때 암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예쁘구나 이렇게. 네가 내 인생에서 엄청 고통스러운 마음을 인정하게 하려, 축복하러 왔구나 이걸 알아야지 치유가 일어나요. 선물을 표현했어요. 내 지금 아픈 마음을 인정해서 이 몸의 병을 통해서 내 아픔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삶으로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온 선물로 인식하게 빨갛게 예쁘게 그렸어요. 굉장히 예쁘죠. 예쁘지만 여기 눈을 보세요. 암이 눈이 있어. 암도 식. 다 알고 있는 식이에요. 알미죠. 그래서 다 알고 있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자기 존재에 대해서. 너 같은 건 꺼져버려. 박멸시켜버릴 거야 할 때 이 눈은 무섭게 악마의 눈이 되고. 그 대신 너 예쁘구나. 내 친구로 와줬구나. 알았어. 기꺼이 아파주고 내가 아픔 인정하면 고칠게. 이러면 눈이 이렇게 황금빛으로 빛나면서 사랑이 돼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사랑 하트가 나오면서 치유가 됩니다. 그 치유를 상징하는 요 파란색 물감을 막 떨어뜨린 건 이거는 백혈구를 의미해요. 백혈구가 암을 잡아먹고 암과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백혈구와도 이렇게 치유가 되고 이때 황금색과 곤색으로 해서 아름답게 색의 조화를 만들려고 해서 암을 너무 두려워하고 거부감 가지면 절대로 치유가 안 일어나. 마음 안에서 볼 때. 저도 제 제자 중에 암 치유를 한 아기가 있어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완치된 아기가 있는데 암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마음 공부를 인정하게 하거든. 어떤 마음이다. 아무리 큰 고통과 더러움과 수치와 나쁜 경균도 존재는 다 인정해줘요. 인정해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아픔도 올라오고 거부감도 들고 두려움도 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걸 너무 아름답구나. 암도 이유가 있어서 왔겠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암의 독성이 떨어지면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그림이에요. 앞으로 암 시즈를 통해서 암을 허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게 영혼의 치유가 몸의 치유에 이어지게 도움주는 그런 작품을 많이 그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아기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암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아픔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림을 많이 감상하시길 바라요.
네, 이 작품은요, 현대인의 욕망이라는 주제로 그렸어요. 더 좋은 제목이 있으면 바꿀까도 생각 중이에요. 현대인을 표현하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안경을 썼죠. 아주 머리요. 아주 머리를 계속 굴려. 그냥 가슴으로 확 받으면 될 걸 못 받고 어떻게 하면 뺏을까. 집착 살기로 막 굴리면서 예리한 눈으로. 그래서 입에서는 배며 같은 게 나오죠. 그게 뭐냐면 수치스러워해. 내가 이런 욕망으로 가지고 싶어 하는 걸. 당당하게 달라고를 못하고 야비하게 수치스럽게 욕망을 쓰는 현대인을 그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권력, 그 다음에 여자, 쾌락, 이거를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그럴 때 되게 두려워요. 이렇게 들킬까봐. 그래서 들킬까봐 두려운 그 공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들을 무수히 찍어서. 그렇지만 그 공포 속엔 또 아름다움도 있죠. 이걸 즐기는 쾌락도. 그래서 표현해봤어요. 이걸 보면 자기 욕망을 보는 두려움이 많이 나가게 됐고요. 치유가 일어나고 마지막에 이게 이제 아름답고 그 욕망을 인정하게 되면 굉장히 환상적으로 보여요. 굉장히 몽환적으로 보이고 이 뱀눈, 찢어진 뱀눈도 아름답게 보여. 좀 정상이 된 거겠죠? 처음에 욕망이 강한 사람은 이걸 보자마자 두려움이 올라올 거야. 그리고 수치가 올라오면서 거부감도 들고. 근데 이제 계속 그 아픔을 느끼다 보면, 그림을 보면 아픔이 올라오겠죠. 느끼다 보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현대인의 욕망을 당당하게 쓰지 못하고 몰래 숨어서 뺏는, 자기 욕망을 수치주는 현대인. 그렇지만 너무나 강하게 갈망하는 현대인의 욕망을 그렸어요. 그림은요, 이게 파는 장미예요. 제가 근데 막 펄을 칠하고 막 블링블링 보이나요? 동영상에서? 파란 장미와 이게 칼이에요. 뭐냐면 파란 장미는 기적과 희망을 상징하고 칼은 권력, 지배력,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공을 꿈꾸는 아기들이 꼭 갖춰야 될 덕목이에요. 그리고 이 빨갛고 요거는 사실은 피야, 피. 많은 사람이 피땀이 필요한데 그걸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봤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찬란한 성공을 위하여. 찬란한 성공, 그러니까 멋지게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세상에 엄청 기쁨과 도움을 주는 성공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빛깔로 살고 싶은 아기들을 위한 그림이에요. 그렇게 보이나요? 어때? 저기 아기들이 한마디씩 해줘봐요. 예뻐요. 네. 예뻐요. 멋있어요. 화려하고. 근데 전체적인 느낌이 가볍진 않죠? 네. 색을 엄청 많이 썼는데 뭔가
가볍지도 않고 아픔도 네, 있으면서 화려하고 그렇죠. 네. 보면 막 가볍고 막 이러지가 않아요. 왜냐면 성공은 무거운 거니까 책임이 따르니까. 근데 화려해요. 내 인생의 찬란한 성공을 위하여. 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Running tired and broken and scared, but I swear I'll never give up the fight. I see you broken and beat, head pulled down over your eyes. Every part of you wants to surrender, but darling, you were meant to survive. With every star, we are born again. Open your heart, spend less time in your head. ...권위를 좀 입히려고요. 분별심을 깼으니까 이제 똥은 더럽다, 수치스럽다 이런 분별심을 깨고 이제 권위, 위엄, 냉정하게 밑에 곤색, 네이비 친하니까 냉정이 권위스럽죠? 똥이 막 더럽고 지저분하고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그렇게 수치스럽다고 생각되는 똥도 품격이 있고 권위가 있어요. 반짝반짝하게 묻혀서 더 시원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똥에 대한 갇혀있던 분별심, 만물을 내가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인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고, 또 똥에 대한 분별심을 깨고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으라고 축복하는 그림이자, 똥을 이렇게 고귀하게 표현한 건 품격 있는 돈을 벌고 싶은 아기들, 품위 있게 돈을 벌고 쓰고 싶은 아기들을 위한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돈을 통한 품격.
자, 이 그림은요, 원래 승천하는 용을 그리려고 그랬어. 그래서 이 밑에 바탕을 먹으로다가 이 큰 붓으로 한 방에 그렸거든. 그거까지는 좋았는데. 오늘 제가 제자들 세션을 하면서 S는 살기가 너무 올라왔어요. 살기를 받았는지. 이 용을 처음에는 괜찮은데 S는 마음이 너무 올라와서 안 되겠다 해서 그 S는 마음을 써주려고 뭘 이렇게 막 덕지덕지 그렸어요. 그 위에 아크릴을 감으로. 그랬더니 얘가 예뻐지려고 애쓰는 용이 됐어. 이렇게 발톱에 매니큐어도 바르고 온갖 치장을 한 용이 됐어요. 자, 애쓰는 마음도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용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밥 먹는데 제자들한테 야, 애쓰는 용이 됐다 그랬더니 왜 용 그리는데 그렇게 애쓰는 마음 올라오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무기가 천년 동안 용을 쓰고 애를 써서 용이 됐다. 아, 그 말이 맞네요. 용이 그래서 그렇게 애쓰는 마음이 올라왔던 거여서 애쓰는 아가들 수고 많아요. 이제 이거 보면서 애쓰는 마음 청산해서 그냥 쉽게 쉽게 무르르듯이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해요.